좀더 지냈으면 좋겠어가지고 조리고 있고 좀 더 조려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꼬츠 사골이죠. 사골. 너무 무거워. 여기보면은 살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는나중에한번데친다음에살짝떼어낼겁니다.돼지 발을반갈라주세요이러면은이렇게갈라줍니다.그래가지고요것도한번데쳐서쓸거고요건이제등뼈입니다.우리그자주먹는자주먹는감자탕이런거에들어가는건데요거는또독특한냄새가우리감자탕먹으면나는냄새그런냄새가있어가지고자칫잘못쓰면은완전감자탕이될수도있는데요것도한번데쳐가지고요살코기부분들을좀뜯어내야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요런거를좀뜯어내서쓸겁니다.나중에이거는갈비뼈고요.이거는이제제가거래하는정육점사장님이한테부탁드려가지고받은거고그다음에요거는이게무슨뼈라했더라?주걱뼈라했나?엉덩이쪽에있는뼈예요.엉덩이쪽.우리골반옆에붙은뼈같이생겼네요.그래가지고요거뼈랑요것도이제이렇게살점붙은거는나중에이제뜯어내서사용할겁니다.그리고전반적으로다데친후에육수작업을시작할거고닭이랑닭발은요돼지들이다끝나고난뒤에들어가긴할건데일단지금은아직지금그오고있는아직준비가안됐고어차피내일쓸거라서그거는오늘은요정도요정도도아니고오늘은아마요사골만작업을하지않을까싶어요.오늘은요사골만작업하고등뼈랑족발은아마오늘저녁에들어갈것같고갈비뼈랑요거는이제내일닭이랑같이들어갈거고그렇게해서일단스프작업을해보겠습니다.제가이거옛날부터좀만들어보고싶었던라면인데드디어하게되는연말이라서한번해보겠습니다.일단요거이렇게지저분해보이는거랑그다음에여기고기같은거요런거좀요런거를좀제거를할수있는데까지하고요거는이제사골끓일건데요거끓일때이거족발이랑같이끓일겁니다.요정도나와가지고아나중에김치찌개끓여먹으려고요.그냥한국사람들먹으면은이건그냥감자탕에면만거지이게무슨뭐냐이렇게느끼실수도있겠다싶기도하고약간이래저래좀고민이어가지고물어봤더니이제살코기를최대한제거를해가지고육향을좀없애봐라이렇게했는데저도정확하게막다없애지는못하고할수있는만큼만딱했습니다.깨끗하게씻어가지고한번더헹궈서얘랑저기아까사고랑헹궈가지고이제일단은압력솥을먼저하고압력솥에는요발들어갈겁니다.요발들여기발들어갈거고이거감자는압력솥에다놔서그냄비로옮길때그때이제넣고구우도록하고김치찌개오늘소주한잔하겠습니다.저희는이렇게세팅을했고이번에사골들도그살코기제거들을최대한좀많이해주려고노력을했습니다.지금할수있는만큼해줬고요.근데나머지는다칠것같거나안떼지는그냥내비뒀습니다.그리고이제이족발들을제가중간쪽으로이렇게밀집을시켰는데보시면은이게벽에붙거나이러면은바닥에있거나이러면은열대이온도때문에얘가이콜라겐이껍데기있는부분들이누르더라고.눌러가지고설거지하기가개빡세요.그래가지고일부러뼈를바깥쪽에돌리고안쪽에다가이렇게넣었습니다.그래가지고요거는압력을한두어시간정도한후에저기큰육수냄비에옮겨가지고끓이도록하겠습니다.등뼈랑여기궁디뼈넣어놨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
돼지 발이 여기 안 닿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푹 꼬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얼추 생각하는 만큼 다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삶아봤자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이 돼서 조금 더 쫄고 나면은 걸을 수 있을 정도만 쫄고 나면은 이제 걸러 가지고 여기다 닭이랑 저기 갈비뼈랑 넣고 다시 한번 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린 거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닭이랑 닭발 넣고 아까 그 육수 넣고 다시 우릴 거고 뼈는 나중에 조금 식어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대파랑 마늘 매일 거 준비. 디폴이랑 멸치, 다시마랑 이거는 넣을까 말까 했는데 건평으로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넣기로 했습니다. 네.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갭질이 붓인데 요만큼만 네 넣어서 마무리 이렇게 응축하면서 할 때 요거 넣어서 감칠맛을 좀 많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내일 해보겠습니다. 요거 냄새 날라가면 안 돼서 지퍼백에 보관. 예. 다행히도 생각처럼 나와주셨네요. 건져가지고 거르고 마지막 작업을 하겠습니다. 농도 체크. 썩 좋다. 이거 잘 모르겠던데. 자 이제 육수를 다 걸러냈습니다. 끼리 넣고 넣겠습니다. 걸을 때 자. 상상을 초월할 것만 같아요. 향기는 굉장히 좋네요. 그래도 아직 일단 다 대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스프 완성했습니다. 이제 걸러서 테스팅을 해보고 이제 이거 판매할지 말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수 걸러 왔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느낌입니다.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졸이고 있고 좀 더 졸여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깨알 홍보. 이제 저희 가게 진한 이곳이 육수. 네. 아 너무 많이 됐네. 소금에다가 간한 목살 잘 말아가지고 수비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잘 익었다. 조금 더 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월급날이네. 잘 왔디.
안녕히 계십시오.